사퇴 암시글을 남긴 조동현 교수 연락 두절돼서 경찰이 찾았죠. 그래서 네. 결국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구조를 한 걸로 지금 대충 알려졌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구조했는지는 경찰은 말을 하지 않지만 네. 대략 이런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미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상태인데요. 법세례는요. 황운하를 고발을 했어요.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지금 인권위에 진정할 사람이 누군 어떤 데들을 가지고 진정을 해야 되고 어떤 데를 고발해야 됩니까? 황운하 의원이 뭘 잘못했다고 여기에 또 나이 많은 사람들 뭐 저소득층이 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얘기했다고 그게 인권위에 왜요? 진정됐대요. 그게 왜? 아 몰라. 지지들은 뭐 기성세대가 지지자들의 뭐... 인권을 갖다가 그 뭐 훼손했대잖아요. 아 기성세대 머리 나쁘다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그거 뭐 웃기는 놈만 들어야 진짜. 그러니까 법세련이 누굴 위해 뛰고 있는지도 알죠. 근데 그걸 기사화합니다. 아휴 나 진짜. 그래서 아유. 기가 막힌 분석이 하나 나왔길래 제가 인용을 했고 여러분들 많이 한번 들어보시죠.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이 사람이 먼저 써가지고 내가 어제 글 쓰다 말았어. 지옥 사자들의 다음 시연 대상이 된 조동현 씨. 지금 화살촉은 누구다? 강용석이다. 어? 화살촉이 그 다음에 쟤 가서 잡아, 쟤 죽여, 지령을 때려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조선일보가. 어? 조선일보가 화살촉의 그 수하들인 거야. 쪽팔리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대조선일보가 강용석의 수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이버 레카드까지 같이 나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냥 어? 제가 말이야 상간녀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이거 공식적인 입장들을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아무리 봐도 극단적 페미니스트라고 보였던 인간들이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 후보에 어울리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등 이런 인신공격들을 갖다 후보와 조동현한테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더니 가세현은 그래? 좋아? 깔게! 그러면서 그 DNA 감정서까지 깎고 이 감정서를 까는 거는 완전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민사사건의 판결문 까도 되는 겁니까 이거? 민사사건의 판결문은 공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일단 판결문 자체는 그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은 그 일단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요. 공개되지 그다음에 가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은 이 가사살 사건은 개인이 특정이 될 정도로 해서 공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7조에는 벌칙 조항이 있어서 이 10조를 위반해 가지고 네. 특정이 될 정도로 해서 그 공개를 할 경우 판결문을 공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불법임과 동시에 범법이죠. 범죄예요, 범죄. 이름, 나이.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사진까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 특정만 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애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네 애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가 불륜 저질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 불륜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더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도맘 얘기 엄청났어요. 아니 더한 짓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재판에 올라와 있지만 그 자기 불륜녀를 내세워서 가짜 성폭행 사건을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뭐 저기 합의서 뭐 네. 조작을 해가지고 뭐 생다. 도장 훔쳐 갖고 와가지고 합의서 조작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다음에 진짜 판결 그 재판에서 나왔던 얘기 한번 다 까볼까? 진짜? 한번 까봅시다 진짜. 에, 진짜 이게 노란 딱지부터 각오 한번 해볼까? 나 진짜 강용석 아우. 강용석이 계속 저러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 싶어요. 진짜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유 그래서 오죽 황당했으면 예? 그 당시 증언한 내용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이 막 나오는데 오죽 황당했으면 판사가 그만하세요. 아이
이렇게는 법정에서 네. 그 여성 판사님 귀가 더러워져서 여성 판사님이 계신데 화를 낼 정도로 그런 내용이 가득했었어요. 예? 그런 정도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남을 아유 진짜 지 눈에 들 뿐은 안 보이고 말이야. 아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저 어? 왜 인사검증을 못했냐 이러는데 인사검증은 사생활을 합니까? 아이고. 인사검증은 사생활 그것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전... 송영길 대표가 지금 조 위원장과 아침에 전화통화하고 전화로 사퇴 의사 갖겠다. 10년 전 이혼 그리고 이혼할 때의 가족과 개인사까지 공격을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이나 장관 임명된 공직 임명자가 아니다. 황보승이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네, 진행 불륜이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 그렇죠. 혼 왜 불륜 관계라고 하는 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 한 번도 인정한 바가 없어요. 예. 그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데도 이 사람 어떤 언론도 이 사람의 불륜을 공개한 보도한 적이 없어요. 저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참았잖아요 그 동안.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런 사생활 갖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참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황보승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 상간남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이고 출마를 뭐 앞두고 있는 사람이죠. 앞두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말 그대로 공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선대본에 들어갔대요. 윤석열 선대본에 황보승이가. 아니 그 뭐 본부장 하고 있대. 어, 본부장 하고 있대. 나 참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니 이 정도 본인 아니 자식 그 허은하 의원하고 아침에 보니까 뭐 워킹맘들을 뭐 모욕을 했다는 둥. 혼자서 다 모욕했대. 여보세요. 아유, 아 진짜. 아유, 난 워킹맘 얘기를 갖다가 거기다 아유 허은하 의원이 하시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내로남불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영부인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 아유, 참 장관 국회의원 출마도 아니고. 97일 선대에 참여하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녀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공격을 하는 건 비열한 행위 아닙니까? 인격권을 짓밟는 행위는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런 상기까지 들죠. 이거는 일종의 보복. 보복이에요. 예, 보복이에요, 보복. 예. 이게 이제 보복이나 공격 가해 행위예요. 예. 거의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그 뭐 과거에 뭐 어떤 일을 저질렀다,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걸 또 디테일하게 공개를 하는 거는 예. 거의 리벤지 포르노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리벤지 포르노입니다. 예. 우린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예, 그거를 언론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구 공개하고 떠들었던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또 알만한 언론사에서도 가세연을 받아 적기를 하면서 자기는 책임 없어 이러면서 그걸 그러니까 계속 다 보도를 했어요. 인용을 하더라고. 아, 진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나 이제 그 뉴스원 어제 보면서 내가 그 뉴스원에서 예. TV 조선을 그대로 이제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는데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거기 머니투데이 그 회장은 장자연 씨한테 뭐 어쨌느냐고 꽃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본인 저기는 본인 사주에 주는 그런 거는 한 번도 뭐 하셨나? 그다음에 그 50억 클럽에 또 들어가셨대. 그러니까. 뭐 그런 거나 좀 챙겨 보시지 그러셨어. 내 뉴스원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데 그 저 여완섭 검사장 여동생 여태경 기자 그 법조 팀장으로 쓰면서 뭐 이것저것 참 많이 뽑아 먹었잖아 뉴스원. 있잖아요. 조동현 교수는 결혼한 바로 직후부터 시댁으로부터 말도 못할 그 폭언과 또 그 이혼을 하라는 강요를 당했고요. 그 와중에 원치 않은 별거를 당해야 됐습니다. 강제로 이혼을 갖다가 종용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스스로 서로가 다투고 있는 거지만 책임이 그 남자한테도 그런 부분들의 책임들이 있다고 이쪽은 주장하고 있어요. 조동현 교수는. 그게 또 다 터졌고. 근데 핵심적으로 지금 그 판결문이 이런 게 나왔던 것은, 그 별거 기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결혼 관계가 둘은 종료됐다고 본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혼인 관계가 계속 법적인 혼인 관계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법적인 남편의 자식으로 무조건 올라가게 되죠. 혼인신고, 아니, 출생신고 하는 동시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일부러 올렸다가 아니라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남편이 배우자가 친생 부인을 해야 돼요. 친생 부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앞에 사전 설명하고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유책 배우자가 된 게 누구냐면 남편 쪽이에요. 그러니까 위자료를 전 아내였던 조동현 씨한테 준 거 아닙니까? 1억 넘게. 그 유책 배우자니까 준 거야. 그래 놓고서 나중에 돈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혼외자를 갖다 들고 나와서 그 돈을 또 위자료를 또 받았어. 그러니까 뜯어냈어. 그렇죠.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쪽입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만약에 같이 소송을 진행을 했었다면은 아마 이게 과실상계가 되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아마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그냥 끝낼 수 있지.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누가 그래 왜 남편 전 남편의 호적에 올렸느냐. 올린 게 아니라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거는 이제 원래 그렇게 잘못됐다 말하기는 곤란한 거고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배우자 측에서 특히 남성 배우자 측에서 친생 부인의 소송을 내야 돼요. 그건 정해져 있는 절차예요. 그거는 절차 그리고 그 절차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앞뒤 관계 진행 관계를 딱 잘라 먹고 그것만 딱 해 가지고 하는 건 이거는 비열한 짓이죠. 비열한 짓이에요. 정말 그러는 거 아니냐.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그 예. 서로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다 책임이 있어요. 저같이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전 남편이 퍼뜨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럼 이걸 전 남편도 그러니까 전 남편 같은 경우에도 이 이야기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본인도 그 뭐냐면 이제 그 물론 이제 지지고 볶고 그 난리를 쳐서 이혼을 했지만 10년이 지났잖아요. 이거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만 좀 더 해주세요. 그 조동현 교수가 실력이 없다, 뭐 부풀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 입증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뭐 머니투데이에서 또 그 이상한 기사를 썼던데 정말 게으른 취지였어요. 전체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게으른 기사인데 뭐 몇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탐문해가지고 기사를 썼던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현재 그 조동현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네. 마무리가 된 것도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국방과학기술기구 대지 이거는 국방부에서 공식적 그다음에 국방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그 권위 있는 저 학술지예요. 네. 학술지인데 지금 여기에 그 머니투데이에서는 그 뭘 받느냐면은 그 뭐냐면 다른 논문들 있죠. 학술 논문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 논문들만 검색해 보고서는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군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는 이미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네. 예,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전략, 그 다음에 국방과 기술에 보면은 첨단 기술 발전과 미래전 양상 변화에 따른 군 핵심 역량 발전 방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 2021년 3월호 국방과 기술에는 보면은 미래 우주전과 3D 전략, 이거는 3차원 입체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무인이동체 원천 기술을 활용한 드론 표준화 전략 수립,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예,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보면은 국방 틸트로트형 유무인기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틸트로트가 여러분,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틸트로트는 미 해병대에서 현재 그 배치하고 있는 오스프리라는 그 기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헬기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행기예요. 수송기예요. 이게
날개가 있는데 확 뜰 수 있는. 네, 날개가 있는데 날개 양쪽 끝에 프로펠러가 큰 프로펠러 헬기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주로가 필요 없네. 요렇게 달 요렇게 있다가 붕 뜨자마자 요렇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가는 그렇죠. 비행기. 이게 이제 틸트로터라고 하는데 이 틸트로터가 현재 아, 미래에 많이 요거 예, 보이시네. 예, 지금 나가고 있네. 예. 이 틸트로터입니다. 예. 오스프리 이게 아, 이제 피디님도 그렇죠. 이게 밀덕이라서 밀덕이시네. 금방 찾아내. 금방 찾아내시네. 예. 오스프리 이게 뭐 정말 이렇게 전천후를 쓸 수 있는 미 해병대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건데 이게 이제 그 무인기로도 쓸 수 있고 유인기로도 쓸 수 있고 전장에 장애가 없는 아주 미래형 그런 그 기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예. 자, 이 정도인데 이렇듯이 지금 보면은 연구한 게 강의 자료랑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왜 이런데 이제 아니 이 사람은 육군 장교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이 조동현 교수는 미래 전장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전을 연구하고 거기에 그 미래전에서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게 있느냐? 장비 소요, 그다음에 성능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어때야 하느냐는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미래전 미래전이면은 당장 AI라든지 그렇죠. 우주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에는 지상전과 공중전의 구분이 없어요. 입체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드론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 우주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공 우주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한 건데 그게 왜 뭐 잘못됐나요? 이거는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 아, 이 사람 뭐 항공우주연구소 뭐 항공우주학회에 물어봤더니 모른다더라. 그 학회 소속이 아니니까. 아니 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주로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우주가 발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사 그 항공 그 뭐냐면 저기 뭘그 일단 군사 중심이에요. 민수용은 잘 몰라. 요새 이제 민수용이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군사용으로 애초에 우주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민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군사용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람하고 민간 분야하고 교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취재를 하면 다 나왔을 텐데. 아, 나오죠. 당연히 나오지. 그런 취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목적이 뭐냐? 까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그 까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의 오류들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만 많은 오해들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하시고 네, 열심히 기운 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인재입니다. 예. 자,